크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대한민국사회 윤상국도지회장 취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회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가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 바쁜 일정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대한미용사의 중앙에 최영희 중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중앙의 부회장이시며 우리의 5대 8대 주인장을 역임하신 설령이 중앙의 부회장이 판단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의 김옥순 부회장이 판단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의 유금자 부회장이 판단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의 이사이시며 경북도시의 9대 10대 주인장을 역임하신 이남희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의 장선자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협의회 박정호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사회 중앙에 이명구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시의 초대 부위원장을 역임하신 박미선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9대 부위원장을 역임하신 이문하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구미시 남유진 시장이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백승주 국회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윤창호 부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청 복지건강회 안효경 국장님 감사드렸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식 도의원님 감사드렸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식 도의원님 감사드렸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시의회 허복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시 의회 김대상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시 의회 전하영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초록 민주평통자문회 국민시 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옥희 미술단체 연합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원 중보심원사장이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전 구시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갑 문화신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 영남인 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부인의 꿈이 기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꿈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환 행복시저스 봉사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홍 소비자교육중앙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간 관계상 각 지구에서 오신 지구장님과 임원님들 모두 자리에서 뛰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협회 지구장님, 각 지구 임원님들 다 뛰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지부에서 오신 사무국장님, 실무장님들 모두 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장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빠졌거나 추후에 참석하시는 분은 따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용사 윤리 강령 제창이 있겠습니다. 미용사 윤리 강령은 대표로 정태랑 심선자 부지회장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참석하신 미용인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을 하면 밑줄 친 부분을 다 함께 재창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중앙회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지회 황현애 지회장님. 제2016-2-73호 임원취임 승인서 성명 황영애. 본회의 정관 제20조 및 임원선거규정 제54조 제4항에 의거하여 경상북도지회 지회장으로 귀하의 취임을 승인합니다. 2016년 6월 8일 사다도민 대한비용사회 축하합니다. 최영희. 예, 이어서 호명하시는 분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란 부지회장님, 정영호 부지회장님, 심선자 부지회장님, 김정숙 부지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2016-3-74호 임원취임 승인서 성명 정태람. 본회의 정한 제20조 및 임원선거규정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경상북도지회 부지회장으로 귀하의 취임을 승인합니다. 2016년 7월 1일 사다법인 대한비용사회 중앙회장 최영희. 임원취임 승인서 승명 정영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임원취임 승인서 승명 심선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임원취임 승인서 승명 김정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취임하시는 지회장님, 부지회장님께 축하의 뜻을 담은 하반 특별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 취임 승인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 황현수, 이분자, 최기호, 윤복순, 김미애, 김안수, 서은설, 권영우, 황금수, 임영호, 황수호, 이은주, 하복희, 이소현. 제2016-3-92호 임원취임 승인서 성명 황현수. 본회의 정한 제20조 및 임원선거규정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경상북도지회 상임위원으로 귀하의 취임을 승인합니다. 2016년 7월 1일 사다도민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 최영희.
임원춘 승서 성명 이분장이야 내용은 같습니다. 임원춘 승서 성명 최기호이야 내용은 같습니다. 임원춘 승서 성명 김미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원춘 승서 성명 윤옥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원춘 승서 성명 김안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원춘 승서 성명 서은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원춘 승서 성명 원연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원춘 승서 성명 황금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원춘 승서 하복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원춘 승서 이은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원춘 승서 이소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취임하시는 상임위원님께 축하의 뜻을 담은 화환 전달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곧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빠지신 내비분들이 계셔서 잠시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남유진 구미시장님의 사모님이신 최승보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대학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수 구미시 여성단체 협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취임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3년 동안 경북 미용사의 발전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미용인의 권익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새롭게 취임하신 황명애 주의장님의 취임사가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진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7월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줄 아는 기이한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한영사회 경상북도지의 제12대 집행부를 맡게 된 경북도지회장 황영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만 미용인의 수장으로서 대한 미용사를 훌륭히 이끌고 계시는 최영희 중앙의 회장님께서 우중에 서울에는 기가 막히게 오고 있답니다. 먼 길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정말 저에게는 영광이고 넘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남유진 후미시장님 자리를 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승주 국회의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와주셔서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사님을 대신해서 바쁜 노동에도 불구하고 복지건강 안효영 국장님 감사합니다. 윤창욱 도 부의장님, 이태식 도의원님, 김지식 도의원님 감사합니다. 허복 시의원님, 김재상 시의원님, 정한영 시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최승복 우리 시장님 사모님, 후미시선단제립의 명예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공단의 최동훈 지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통통의 김철호 회장님 감사하고요. 또 우선향우회의 문호복 회장님, 중부신문의 이규원 사장님, 문화신문의 박순각 사장님, 영감선열의 황영 사장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미용사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령이 중앙회 부회장님, 김옥수 중앙회 부회장님, 유금자 중앙회 부회장님, 장선자 이사님, 이남 이사님, 박정도 대구시협 회장님, 오봉님 지회장님, 오창현 지회장님, 오광수 지회장님, 이정민 지회장님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경북의 박시훈 지부장님들, 또 사무국장님들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미시 여성단체협의회 이재수 회장님, 소비자 주구연맹의 이인호 회장님, 또 후미시 여성단체 초대 회장님이신 이화자 회장님, 박지인 회장님, 지목 회장님, 최재욱 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후원의 장정희 회장님 꼭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PPW의 유경옥 회장님, 장기학 선장회의 한정희 회장님, 여성문화예술연합회의 이영수 회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손호은 국민의 학과장님과 박경혜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잘고 모르고 그 순서도 이렇게 갑니다. 이영렬 회장님도 보이시고 우리 제가 지구에 그 음식 우리 위생연합회 또 회장님들도 다 이렇게 오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 일이 열거하지 못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정말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서는 경상북도 미용업계와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용업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자리에 서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도시, 탄소제로도시, 낙동강 수변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위대한 꿈이 찬란한 꿈에서 실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바쁘신 시점에도 미용인들을 뜨겁게 환영해 주신 남유진 후시장님, 백승주 국회의원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이곳 꿈에는 제가 2004년부터 꿈이시 지구를 이끌어오면서 왕성한 활동을 펼친 곳으로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10년째 꾸미시를 이끌어오시는 남유진 시장님께서는 제가 꾸미시 미용지부장 재임 중에 두 번의 미용기능경기대회와 고정머리 시연 등 미용기술 발전에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를 해주신 분으로 지난달까지 경상북도 시장군수협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회 공동회장단 대표를 역임하셨고 지난 6월 30일 제가 차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리더십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남유진 꿈 시장님께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뷰티 산업은 고급화 가치 창출의 1위를 담당하며 나날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 수행을 잘 담당하여 지난 2004년부터 꿈이시 지구를 이끌어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북도지혜를 포용하는 리더십으로 손을 담은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회원들과는 크고 작은 이야기와 속삭임이 있는 소통을 할 것이며 2016년 3월 세계 월드대회를 국내에 유치해서 세계 각계 각층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으며 훌륭한 성과를 거뒀던 최영희 중앙회 회장님의 그 저력으로 우리 미용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규제 부의존 65도 독소저항을 이제는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삭제를 시켰습니다. 확실하게 해결한 중앙의 최영희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중앙의 최영희 회장님을 도와서 2016년 OMC 헤어월드 국가종합 1위로 2연패를 달성한 저력 있는 미용인의 흥입 보고와 위상제도로 미용인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4천여 명 대한미용사의 경도지의 회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위치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타 단체 간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민간 연계를 통해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위생분야 주요 시책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1세기 최고의 유망직종 중에 하나인 미용업을 하고 있음에 무한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미용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우리 미용인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 어떠한 걸로도 미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바둑까지 로봇이 점령하였지만 우리의 미용 분야는 결코 미용인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미용 국가입니다. 이런 자부심과 영광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셔도 우리 미용인들은 대단합니다. 오늘 저는 마음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을 만나
참으로 흐뭇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맡겨주신 앞으로 3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느 날 제 몫으로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오늘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여러분의 발걸음과 사랑스러운 웃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경북 지혜를 성원국으로 이끌어 주신 신양순 전 지회장님께도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지혜를 사랑과 관심으로 늘 지켜와 주시고 아직은 서툴고 미흡하지만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이 뒷받침된다면 전국 최고의 지혜로 더욱더 발전하는 대한민국 사회 경북 지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가 지면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듯이 행복이 찾아와 여러분께 내려앉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휘사를 주신 황영애 지휘장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0만 미용의 수단이시며 빼어난 기분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전국 미용의 추대를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유재 불조 특별법 안에서 65조 미용 관련 복소 조항을 확실하게 사퇴시킵니다. 소개받은 대한미용사회의 장채입니다. 오늘 경북 정말 두지장 취임식에 또 격려사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취임하시는 우리 황경애 두지장님 또 두지장님 장인연님 지도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황경애 도지사님에 대해서 한국을 안 해도 도지에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버시서 먼 곳에서 찾아오니 여지 반갑지 않냐가 나는 말이 생각납니다. 서울은 아주 비가 잔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곳곳이 막혀서 제가 어머니 보는 곳은 서울 방배동이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의정부입니다. 군데군데 막혀서 제가 정말 7시간 돌고 돌아서 서울에서 우리 총장님 모시고 여기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머리를 안 하는데 오늘 정말 머리를 많이 하고 어떠나 고민을 했는데 꿈이 딱 들어서면서 어쩌면 이렇게 올림픽 예쁜 아름다운 또 강 호수 또 그 길들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그 공기가 좋아서 마치 여기는 또 비가 하나도 안 와서 아 비마저도 정말 우리 시장님 남유진 시장님께서 여기 비가 안 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뜻이 하나님하고 직통 전화를 해서 심심한 동안 비 좀 안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 대단히 하늘에 계신 분과 에이스테이신 남유진 시장님을 이 자리에 함께 듣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미용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업소로는 12만 8천 개 업소가 있고 대학으로는 전문대, 학년제, 대학원까지해서 238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15개의 관역신이 도지가 있고 189개의 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정말 식구들을 또 정말로 여러분의 큰 어떤을 찾아주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취임식에 더 깊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어서 중앙 회장으로서 매우 보람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의 업소가 10만 8천 개라는 걸 하나 영세한 업소가 거의 85%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인 업소가
밖에 머리상인 노인 뭐 소설도 없다라는 합니다만 저희가 정말 이 이번에 이제 프리전 특별법에 저희 이용이 돈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용을 할 수 있게 19대 국회에서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9대 국회의원들 누구지에 저희가 다 기억을 했다가 요번 4.14 선거 때 보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선거를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남겨진 시간 저희는 반드시 그 은혜를 입으면 신세를 갖습니다. 시작을 많이 하고 동시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국민의 식구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언제나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서 참 시장님도 정말 때되면 반드시 또 은혜 갚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응하시다 지금 많이 좀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대전 프리저 특별법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개 국회에서는 이제 빵집 또 골목 또 슈퍼마켓 영상 상권을 다 정말 이렇게 장식하고 그들을 정말 먹고 살기 힘들게 하더니 우리들의 업권인 독서조항인 65조를 만약에 발의하는 의원이 한 분만 계신다면 그 당은 정말 그 총선에 좋지, 대선에 좋지 못할 거다라고 약간의 제가 이렇게 힘을 주고 목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도지사님 및 정말 100만 미용인들의 쪽수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독서조항인 상점이 세지지 못하게 일단 상점이 일단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사, 새누리 당사, 국민의당 당사, 국회의원 의원님들만 제가 한 47명을 만났습니다. 발발의 프로토콜로 만난 결과 최근에 중앙 비용사회 중앙회장이 옛날에 사과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좀 세다 소리는 들었지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촉수 가지고 협박하고 말이죠. 이런 대회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히 독서조항인 65조가 송두리째 상정이 되지 않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1인6조인 현행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서 참 사랑스럽고 기쁜 소식을 알려서 처음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용사가 정말 자랑스러운 세상, 또 미용사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미용사가 너무 대우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이렇게 분명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지사님께서 이런저런 로봇이 가족 얘기도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부지사님 안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중앙회장 여러분이 상설하면서 필터팅에 할 때마다 경청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환경의 지회장님은 경북 구미에서 그것도 5선씩이나 하면서 경선 없이 할 수 있었는지 항상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4-5월 달에 이번에도 집행부와 경선을 해서 아주 많은 표 차이로 우리 구미가 도지사를 미용계의 도지사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능력 있고 정말 힘 있고 또 여성에서 서비스장도 미용계에서 정말 오랫동안 구미에서 공사 많이 하시고 또 이런 훌륭한 도지사님을 제가 파트너로 2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한명의 도지사님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용이 뭉치면 정말 어떤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정말 새누리에서 오신 국회의원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번에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새누리도 민주당도 국민당도 어떤 당도 아니다. 미용당. 미용당 하자. 그래서 이 미용당에게 프로포즈 오는 그 당에 대통령 만들자. 가게가 내는 핵심플레이였습니다. 여러분 미용인 여러분 만드십니까? 저는 미용인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우리 미용인들에게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애정 가져주신다며 그래서 감사할 바가 우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경희 이사장님은 잘 아시다시피 주말에도 이사이기도 합니다. 주말에는 부회장님이 옆에 계시고 이사 가신 분이 40분이 계십니다. 100만 중에 40분 중에 이사의 한 분으로서 또 함경희 또 부회장님 이사이기도 하시고 또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서정이 경제에 계시는 저 도지사장님 이분도 5번씩이나 경선 없이 추대되고 몹시 정말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중앙에 부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하신 또 이만희 이사님도 계시고 자그마치 부회장님 이사 이렇게 몸따가 경북에 갔다가 누리는 수 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경북 아닙니다. 경북의 김천에 제 고향이고 김천 서두 초등학교를 나와서 여러모로 제가 김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천을 지나오면서 이 김천이라는 부곡동에 굉장히 많은 그 유명기의 어떤 그 세월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북은 정말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주방회장님도 부동님께서 나오고 또 경북의 부회장님 계시고 경북의 도지회장님, 한경희 재장님 계시고 그래서 아마 지리적으로 또 경북의 대통령이 또 이렇게 또 계시고 그래서 이 경북이 분명히 사회와 지리적으로 볼때 분명히 키가 좋은 것이네 분명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많이 우리 미용인들이 도지회장님 신혜를 축하하러 오신 우리 정말 제가 정말 좋은 친구로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 김홍수 부회장님 또 이번자 제 파트너인 부회장님 또 여러분 또 많은 그 지회장님들 어떻게 인맥을 잘 맞아서 이렇게 골고루 오늘 침식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경북에 와야지 경북에 오지 않으면 경북 딸이라는 명함을 말로만 하는 것 같아서 우중에 7시가 돌아서 경북에 와서 훈련하게 되어 다시 한번 오늘 취임하시는 우리 함경희 도지회장님 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번 팀 여러분들 팀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우리 국장님 처장님 진짜 제가 그 박희대 이 친구 사실 미남이고 씩씩하고 또 이두사라고 사실은 그 중앙에서 탐대 오다라는 거 도지회장이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명 도지회장님 박희대 내가 지금 스카우 할까 지금 걱정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줄 것 같은데 박 처장님 여차 한번 중앙에 와서 하십시오. 이분이고 선포 유능한 우리 박희대 처장님이 계셔서 더욱 환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추억 많이 가져가시고 좋은 저녁 드시고 또 미용인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저는 제 일선에서 100만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경청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 업권을 쓰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계속 주셔야만이 이 일을 이루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번에 5인 월드 2연패 할 수 있도록 경북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말은 연일 칭하지 않을까 인사말은 짧을수록 좋다 그랬는데 뒤에 또 시장님도 아 좀 빨리 끝내지 하고 그리고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렇게 만나서 것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길게 해서 양해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침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시길 감사합니다. 7시간 우중 속에 오셔서 뜨거운 변호사를 해주신 최영희 중앙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빠진 내비분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 전임 지부장이신 박종호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시 전임 지부장이신 이필수 고모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위 의성향후에 고로보 회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실서 예술가의 대표 이종선 대표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사에 앞서 도지사님의 축하
특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다보인 대한민국사회 경상북대북 지회장으로 선출되심을 300만 경북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영광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 7월 5일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이어서 요란에서 오늘까지 전세계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로 43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건설에 앞장서 오신 분입니다. 복지분야 10년 연속 꾸수지자체 선정으로 배려화상을 일으키는 행복특별시 구민을 이끌어 오신 남유진 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박 실장 그 꿈이 시에서 쓰라고 그래요. 아, 꿈이 시장.